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만나면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가장 쉽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불길이 어디로 번지는지 다 눈으로 보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승리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꿈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도 이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또 멀리 봐야 합니다. 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길을 피하듯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봐야 불길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수준을 높이려면, 신앙의 수준을 높이려면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죠. 고기 잡으러 갈 때도 그렇잖아요. 바다를 멀리 먼 곳에 가서 아무래도 투망을 하면, 깊은 바다에 가면 고기가 좀 많겠죠. 멀리 보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 믿음의 차원인데 이 믿음도 결국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축복의 차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멀리 보고 신앙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축복도 그 질이 달라지는 거죠. 조그마한 그런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저 멀리 보고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교회에 오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부러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내 은사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 여러분 누구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 못난 점만 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볼 때 못난 점부터 봅니다. 못난 점부터 보여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사람을 볼 때 항상 그 사람의 못난 점보다 좋은 점부터 봐야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이 11장 39절에 나옵니다. 11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절 말씀은 뭐냐면은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걸 믿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이거 싸워서 이길 건지 질 건지 뭐 갈팡질팡하는 사람하고 세상을 사는 그 구체적인 삶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확정 짓고 구원받은 상태로 사는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이 삶을 드러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야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벗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린다 그렇게 말하죠. 1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죄입니다. 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죄를 벗어버리는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죄의 사슬보다 더욱 큰 사슬에 매이는 겁니다. 죄에서 풀려나려면 죄보다 더 큰 것에 매이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디에 매여야 할까요? 교회에 매여야 합니다. 교회에 매여야 한다는 말은 사명에 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자기는 알아요. 그 사명에 매이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신, 여기도 미신이 많은 동네죠. 용왕님한테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왜 용왕님한테 제사 지냅니까? 바다에 나가서 혹시라도 죽을까봐 파도라도 만나가지고 배라도 뒤집어지면은 배를 다스리고 그 파도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신이 뭐냐? 잡신이에요, 잡신.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고작 그 뭐 파도 그거 뭐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을 믿게 되면 반드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만 되면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이 올라치면 뭐합니까?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구슬하고 점을 치고 난리 구슬 친다 그 말하죠. 구슬한다. 명문대를 나와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혼 날짜 잡을 때 뭐합니까? 점을 봅니다. 점을. 왜 점을 봅니까? 결혼해서 잘 못 될까 봐 벌벌 떠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을 쳐요. 점을 친다는 얘기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자유를 누구한테 주겠다? 마귀한테 주겠다. 그러니 네가 내 자유를 갖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 얘기. 그러나 주님을 확고하게 믿으면 자유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 자유는 뭐냐? 파리로 해방의 자유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믿음은 뭘 줍니까?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늘 우리를 정죄하는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너는 죄 많이 짓지? 네가 임마 네 자격에 무슨 천국을 갈 수 있어? 웃기지 마. 네가 천국 가면 마 세상 사람 다 가겠다 뭐 이러면서 내 마음에서 마귀들이 나한테 늘 그렇게 나를 낮추려고 나를 포기하게 하려고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늘 나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귀에게 소리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 나는 죄도 많고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했다. 당장 물러가라. 나는 그래도 교회 갈 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죄로부터 도망가거나 죄를 합리화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로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생은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은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말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한다. 신앙생활도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막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폭발적인 기도를 한다고 막 그런 것보다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꾸준히 늘 기도하는 게 제일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 경주가 어떤 경주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달리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인내만 하면 뭐합니까? 실패하는 인생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달걀을 보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21일이 되면 새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새끼가 안 나오죠. 썩어버립니다. 꿈이 없으면 10년을 참고 참고 참아도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호두교회 꿈이 뭡니까? 꿈은 성장이지 뭐 다른 거 있어. 성장. 네.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 그렇죠. 할렐루야. 성도의 성장. 할렐루야. 그림만 되면 뭐 교회는 나머지 자동으로. 네. 할렐루야. 장로님 얘기했듯이 바로 그게 꿈이거든요. 그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교회에 늘 생겨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꿈을 늘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꿈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인생도 풍성하게 하는 그룹이 된다는 겁니다. 꿈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나이가 들어도 꼭 해야 할 것은 귀찮아도 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일을 꿈꿔야 되고 무엇보다도 꿈은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꿔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 내가 좋아하는 꿈을 꾸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꿈. 그 꿈은 뭐냐? 거룩한 꿈입니다. 거룩한 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꿈이 아니고 거룩한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100m도 올라가기 힘들지만 꿈이 있으면 1000m의 산도 올라갈 힘을 얻습니다. 물론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인내하는 사람들에게서 원래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뭐 인내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할 때 시련이 닥쳐오거나 아픔이나 환란이 닥쳐올 때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시련을 당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당한 그만큼의 복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까지 잘 인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쏟는지 한번 봐라. 말라기 3장이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주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두고 볼래?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 구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 잘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물론 승리한 삶입니다. 그 승리한 삶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마귀한테 이 승리한 삶을 통째로 다 빼앗겨버립니다. 고난은 지나가면 잊히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거 있죠. 수치는 그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수치심을 치유하는 가장 놀라운 치료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뭐 그 정도 부끄러우면 당해도 돼. 그 정도 수치는 괜찮아 하는 믿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바라보기만 해도 큰 힘이 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합니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고난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고난이 작게 보입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고난은 반비례합니다. 최고의 신앙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범사에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 감사, 감사.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요, 마귀가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자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해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기쁨도 떨어지고 감사도 떨어지고 원망 불평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섭섭한 일이 많죠. 교회 다니다 좁은 동네에 살다가 보면 섭섭한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먼저 보면 돼요. 나를 먼저 성찰해요. 내가 남한테 줄 생각을 했는지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너무 자리나 명예나 돈이나 욕심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특별한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던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누가 지킨다?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마약, 담배, 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어쩌지를 못해.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왜 어쩌지를 못해요? 그 핑계, 핑계.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는? 남이 지켜줍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쨍하고 햇볕들 날이 온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느덧 그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물결이 나를 뒤덮어요. 온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도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이 마을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 어디냐? 교회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얼굴에 항상 얼굴이 펴져 있고 서로 잘 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살아 보이세요. 우리가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교회에 내가 매여 있는 죄의 사슬보다 더 큰 것에 내가 매여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매이는 거예요. 교회에 매인다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고 거룩한 꿈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환난과 고난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최고의 단계를, 그 최고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늘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만 저희들을 뒤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기억나게 하셔서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